여기도 망둥이 밭인가 봐요.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. 진짜. 네, 안녕하세요. 쪼리 파크입니다. 네, 저는 아침 대바람부터 서해 쪽에 낚시를 하러 나와 있는데요.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을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될까요? 네, 저기 지금 안개가 많이 껴서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저 앞에 보이는 섬이 무이도입니다. 그리고 저기 지금 낚시하시는 분들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저기가 대매도량교 소문 앞쪽입니다. 예, 낚시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대충 이 정도 설명하면 여기가 어디구나 딱 아시겠죠. 네, 그리고 이곳 포인트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물이 싹 빠지게 되면 한 200m 이상 물이 빠지던데 여기가 물이 다 빠지게 되면 전부 뻘밭입니다. 예, 저 같은 초짜 낚시꾼들한테는 아주 안성맞춤인 포인트죠. 예, 대어만 올라온다면 완전 딱입니다요. 입질이죠. 입질 좋죠. 네, 네, 망둥이 같아요. 이제 저도 어느 정도 낚시를 하다 보니까 망둥이 입질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. 진짜 망둥이 전문 낚시꾼 쭈리박입니다. 자, 첫수로 어떤 물고기가 올라올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. 아, 근데 약간 불안한 게 조금 가벼운데요? 에이, 완전 가벼운데요, 완전? 없는 것 같은데? 에이, 역시 저를 실망시키지 않고 댕이댕이, 망댕이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자, 보십시오. 네, 망둥이 전문 낚시꾼답지 않습니까? 네, 여러분, 첫수로 망둥이 전문 낚시꾼답게 망댕이 한 마리를 올렸습니다. 아, 잘생겼죠? 네,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데 빨리 놔주도록 하겠습니다. 입질 보이시죠? 네, 지금 뻥 안 치고 던지면 바로 입질이 오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한 망둥이 한 500마리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앉아있을 새가 없네요. 아, 망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아야, 아이고, 뭐가 올라오려나. 아이씨, 고기가 작으니까 에이, 손맛도 없고. 이 조그만 게 그렇게 입질이 셌단 말이야. 네, 여러분. 완전 망둥이 애기죠. 예, 이거 엊그저께 태어났나 봅니다. 예, 빨리 놔주도록 하겠습니다. 으쌰! 으쌰! 좀 다른 것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. 또 망둥이 같아요. 진짜 또 손가락만한 망둥이가 올라오나 봅니다. 없나? 완전 가벼운데요? 에이, 진짜 징글징글하네. 아유, 이놈의 망둥이. 우리 또 둥이. 맹둥이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네, 여러분, 요놈은 조금 예쁘게 생긴 것이 암컷같이 생겼습니다. 요거는 망순이라고 부르죠, 망순이. 예, 놔주도록 하겠습니다. 야! 으쌰! 또 망둥이 같아요. 아이씨, 포인트 옮겨야지 되나? 어떡하죠? 또 역시나 손가락만한 망둥이가 한 마리 또 올라왔습니다. 네, 여러분, 이것도 예쁘게 생긴 것이 망순이 같죠? 네, 빨리 놔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샤! 네, 여기 사실 올 때 망둥이가 많을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왔는데 제 예상을 훌쩍 뛰어넘네요. 예, 이변이란 없습니다. 어김없이 망둥이만 올라오네요. 제가 볼 때는 궁평항보다 망둥이가 더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. 힘들어 죽겠습니다. 망둥이는 초리 때 보는 눈맛은 있는데 걷어올릴 때 손맛은 전혀 없습니다. 그냥 빈바늘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으쌰!
아, 또 우리 둥이둥이 맹둥이가 한 마리 또 올라왔습니다. 아유, 이제 바늘 빼는 것도 못 참고 그만 올라와라. 이제 그만 좀 올라와라. 아, 이제 나주로 내려오는 것도 힘들어서 못 잡았어요.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갖고. 아야! 네, 지금 처음 자리 잡았던 포인트에 물이 너무 많이 빠져서 두 번째로 포인트로 옮긴 곳은 짜잔, 보십시오. 예, 네, 도매대리안교인가? 대매대리안교인가? 예, 네, 까먹었네요. 아무튼, 네, 숨은 앞으로 포인트를 옮겼습니다. 지금 던져놓은 지 한 2, 3분 정도 됐는데, 아, 입질이 찔끔찔끔 있다가, 예, 네, 다시 없어졌네요. 네, 요즘 제가 낚시하면서 고기가 너무 안 잡히는 바람에 욕이 입에 붙었는데, 구독자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, 앞으로 욕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시댁. 예, 네, 자제하도록 할게요. 아이샤! 네, 예상대로 망둥이 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네, 여러분, 또 망둥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아, 젠장. 여기도 망둥이 밭인가 봐요.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. 젠장. 아이씨. 예! 네, 여러분, 오늘 대매도리안교 수문 앞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. 이곳이 밑걸림이 조금 있긴 하지만 망둥이는 아주아주 끝내주게 잘 잡힙니다. 예,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고요.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! 다음에 봐요!